홍광남도 알고 있었어? 하루가 지 아들인 거 홍광남이 알고 있었냐고. 아니. 왜 말 안 했어? 넌 정말 웃긴 년이다. 넌 정말 무서운 년이야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? 네가 어떻게 해? 박기태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광남 오빠는 평생 몰랐을 거야. 무슨 뜻이야? 어찌됐든 일이 유감스럽게 됐다. 박기태랑 너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? 무슨 사이냐니? 박기태가 하루 지 아들 아니냐고 그랬다면서. 야, 나보다 네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더 잘 알고 있지 않니? 어디선가 하루가 사생활한 얘기를 주워듣고 와서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대더라. 그래서 검사한 거야. 그 인간 보여주려고. 하루 정말 내 남편한테 맞니? 오강남 아들이 맞는 거야? 보고도 모르겠니?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.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. 그러기엔 내가 그동안 겪은 대가가 너무 가혹했거든.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지기수야.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어. 너만 피곤해. 인생 짧다?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자. 그만해라. 네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인간인지 몰랐다. 그래. 너는 좋은 년이고 난 나쁜 년이야. 됐니? 이왕 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애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지들이 남매인 거 알면 헤어질 거 아니니? 에라이 미친년아. 죽어라. 죽어!